아,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. 끌어치는 원쿠션으로 공을 모으는 연습입니다. 조금 복잡한데, 빨간 공의 왼쪽을 두껍게 쳐서 원쿠션으로 득점하고, 이 빨간 공이 대회전을 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게 쳐야 됩니다. 8시 방향 2팁으로. 왜 3팁이 아니냐? 3팁으로 치면 내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 공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3팁으로 치면 첫 번째 빨간 공의 힘이 약해집니다. 그래서 대회전을 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8시 방향 2팁의 당점으로 여기까지 끌어치겠습니다. 그랬을 때이 빨간 공과 내 공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서 이 빨간 공을 먼저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아, 미쳐 다 돌아오질 못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에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배치는 두껍게 쳐서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오도록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중하단 당점, 죽여치기 선 끌어치기로 코너를 돌려야 됩니다. 이 공이 이쪽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뭔가 수가 생길 겁니다. 자, 이거는 넣어치기. 자, 이렇게 해서 밀어치기 계산법부터 시작해서 밀어치기로 모으는 배치 연습 한 10개 정도의 배치를 소개했습니다. 이 정도만 연습하면 300점이 알아야 할 밀어치기 공 모으기 또는 원쿠션으로 모으기 또는 밀어치는 아이디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